지하철 승강장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. 지하철 객차 안 좌석 위에는 빨간색 종이 봉투가 하나씩 놓여 있는데요.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앞다퉈서 들어가 봉투를 집어듭니다. 지난주 중국 남부의 한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빨간 종이 봉투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매운맛 치킨. 한 업체가 자신들 치킨의 샘플을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. 아침 9시에 벌어진 행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.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출근 시간에 행사를 벌여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지각했다는 불만을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.